사실이야. 오빠, 정말 혼인신고까지 했어? 아니지? 안 했지? 했어. 정말 했냐? 네. 뭐 여러 말 나올까 봐 구청 들러서 해버리고 왔어요. 자, 이게 그 접수증입니다. 다들 잘 보세요. 보셨죠? 정말 하셨네. 아이고야. 보셨다시피 저희 둘 확실하게 혼인신고 했어요. 그러니 이 시점부터 저희 정식 부부로 인정해 주세요. 결혼이 장난이냐? 누가 장난이래? 지금 네 태도가 그렇잖아 임마. 내 태도가 뭘? 근데 이 자식이 지금 뭘 잘했다고 지금. 그러지 말고 잠시만. 저 간단하게라도 식은 올리자. 필요 없습니다며. 넌 네 생각만 하고 콩순이 생각은 안 하니? 언니 지도 그러자고 했어요. 결혼한다고 해도 지는 혼자니까 부모석에 앉아줄 사람도 없고 돈도 아깝고요. 그리고 지금 강재 오빠 사업상 제일로 중요한 시기예요. 결혼한다고 아까운 시간 돈 다 내버리기 싫어요. 아, 저 매형 말씀대로 해. 작은 예식장이라도 빌려서 사진이라도 몇 장 찍고. 아, 싫다고. 했는데 또 무슨 결혼식이야. 야, 김강재. 너는 가족도 없는 고아냐? 아니,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나나 매형도 뭐 다 허수아비야? 그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너. 무시한 사람들이 누군데 나더러 무시했대? 무시당한 사람들은 엄마랑 형이 아니라 우리라고. 콩순이랑 나란 말이야. 자, 그러면 결혼식은 그렇다 치고 신혼살림은 어디서 할 거야? 그냥 2층 제 방에서 살겠습니다. 콩순이 애기 낳을 때까지만요. 그 다음에 독립하겠습니다. 그렇구만. 그렇다면 뭐 일단 임산부도 있고 둘 다 피곤할 테니까 올라가서 쉬지 그래. 저 장모님 말씀 나중에 하시죠. 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? 아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세요. 제가 뭐 언제 우리말 들었습니까? 야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. 나도 형 꼴 보기 싫거든. 뭐야. 자,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. 저희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정말 열심히 잘 살게요. 엄마 절 안 받으실래요? 절 받을 기분이시겠냐 엄마가? 가자. 어? 어? 어.